토치 파티 토치 파티 빠삐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오랜만이죠 영상?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상 올릴 건덕지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뭐 문득 갑자기 하나가 생각나서 영상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쉽게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오토바이 여기 중고 오토바이 사이트입니다. 물론 중고 구매는 여기 말고도 많은데 그나마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다는 이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사이트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통 부담이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 이제 면허 유무를 떠나서 부담 없이 선택하실 수 있는 가격대 바이크들이 통상 요 가격대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아반떼 새차 살래? 그랜저 중고를 살래? 약간 이런 비교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죠. 저배기량 신차를 살래? 아니면은 쿼터급 중고차를 살래? 보통 이제 125cc급 모터사이클 신차 가격이 지금 한 300 중후반 정도, 그리고 쿼터급 바이크 중고로 이제 한 4년, 5년 정도, 한 4년 정도로 봐야 되겠죠? 한 4, 5년 정도 주행했고, 거리가 뭐 한 3만 킬로 정도 때, 4만 킬로 정도 때 운행했는 바이크 쿼터들이 지금 대략 요 가격대, 한 300만 원 중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대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바이크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검색 조건에서는 가격으로만 지금 나눠놨습니다. 보시면 PCX150, 요거는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서 있어야 탈 수 있죠. PCX 지금 뭐 배달 대란 때문에 PCX125는 없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할 정도로 귀한 상태입니다. 물론 150이라서 보험료가 125보다 비싸요. 배달용으로 많이 쓰이고 그만큼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운행해본 바로는 밸브 쪽에 내구성 부분에 약간의 문제와 그리고 아이들링 스탑 앤고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혼다 차들이 솔직히 아이들링 스탑 앤고를 사용하면서 보면은 배터리가 좀 간당간당, 전기 쪽이 용량이 간당간당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혼다 까는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간당간당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찾음, 출퇴근용 바이크는 괜찮은데 이게 배달용으로 탄 바이크들은 무조건 밸브 쪽 문제로 시동성이나 아니면 아이들링 스탑 앤고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해요. 밸브 쪽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깔끔하게 시동이 팍 꺼졌다가 이제 스로틀 당기면 시동이 부드득 걸리면서 바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링 스탑 앤고를 켜놓으면은 밸브 쪽에 뭔가 좀 잘못되면은 시동이 꺼지지 않고 끌떡끌떡끌떡끌떡거리면서 시동이 붙어 있어요. 시동이 붙는다기보다는 엔진이 계속 회전은 하고 있어요. 끌떡끌떡거리면서. 근데 스로틀 다시 감으면은 시동이 잡혀있다가 다시 또 아이들링 때는 시동이 꺼진다고 하면 다시 껄떡껄떡거리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바로 감으면 시동도 바로 안 붙어요. 더더더더더더더 하면서 스로틀 감아야 붙고 출발하더라고요. 제가 탔던 거는 이제 요 바이크와 같은 형식이지만 125cc 모델을 제가 한 2년 정도 탔었거든요. 2년 한 3만 킬로? 예, 뭐 근데 뭐 가성비는 좋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건 ABS도 장착되어 있군요. 뭐 2020년식에 ABS가 장착되어 있고 385만원, 가보자 키로수가 12,200. 괜찮네요. 근데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2016년식 MT-03 있습니다. 355만원이네. 42,000km고 여러가지 뭐 요런 뒤에 리어 핫박스 하고 뭐 LED 똥풀 있죠. 저는 이런 거 잘하는데 열선 그립 들어가 있고 엔진 가드 뭐 이런 거, 제공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오토바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짭크라겠죠? 네, 징크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허접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절식 레버 장착돼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네요. 옵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탈젯 그리폰, 네, 뭐 PCX도 있고, 이거 PCX는 750 신차네요 거의.
신차군요. 신차. 아. 신차고 줌머 X. 아, 귀한 차량이라서 그런지 요거는 중고 가격대가 조금 많이 MSX하고 혼다 미니바이크 계열이 지금 조금 중고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PCX. 네, 뭐 보통 선택지가 그죠? 125cc급 이하 원동기 클래스죠. 원동기 클래스의 바이크들은 뭐 신차급 아니면은 키로수가 굉장히 양호한 바이크들이 300한 중반 초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괜찮네요. 근데 MSX는 와 가격 방어가 우주급 방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사실은 중고 구매를 왜냐하면 지금 중고 시장 가격대가 보시다시피 미쳐 돌아가고 있어서 뭐 이런 말 들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신차급 하더라도 중고는 중고입니다. 이미 연료 채워서 운행하고 뭐 50kg건 30kg건 이렇게 주행을 하면은 중고예요. 팀엑스 자 이제 나왔습니다. 연식 순으로 정렬을 해봐야겠네요. 차라리 그죠? 네, 연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와 민가이 자 요런 것들 있죠. 자 혼다 스티드 600, 골드윈 1500 뭐 이거는 뭐 입문하신 분들은 고려 대상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요런 바이크들도 간혹 보면은 대략 한 3-400만원 선에서 알차들이 올라와요. 네, 올라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고민을 하죠. 요런 바이크들은 보시면은 연식이 어마무시합니다. 98년, 2000년도도 아니에요. 20년이 다 넘었어요. 바이크들이 그죠? 20년이 넘었는 리터급 바이크들 과연 정상일까?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려면은 급을 낮추셔야 돼요. 금액을 올리시거나 그죠? 각 클래스에 뭐 썩어도 준치고 그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모터사이클이 소모품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터사이클이라는 게 사실 잔존 가치가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20년이라는 세월에 최초 출고했는 가격 대비 이만큼 줄었다. 그죠? 나는 근데 같은 돈 주고 좀 더 고배기량 고성능 바이크를 타고 싶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기회 비용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멀쩡해 보입니다. 바이크들이 깔끔해 보여요. 요즘 왜냐면 요즘에 이 차는 깔끔해 보이긴 하다. 진짜 깔끔해 보인다. 타이어가 킹 타이어네. 중국산 사제 카울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나와서 오토바이 사고 수리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줄었어요.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사제 카울이 나오고 나서는. 그래서 겉으로 요 카울만 봤을 때는 빤딱빤딱하고 괜찮다 해서 여기에 속아서 사면 안 돼요. 속은 진짜 썩어 문드러져서 골병 나서 막 큰일 날 직전인 그런 바이크들이 많아요. 근데 이 바이크는 어느 정도 주인에 대한 그게 좀 있네요. 이건 관리받은 바이크인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전형적으로 기본적인 모터사이클의 주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상태들이 이러면은 어느 정도 주인이 물론 껍데기만 이제 리스토어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죠? 81,452km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엔진 한번 최소한 한 번은 갈아엎었을 가능성이 있죠. 한 번도 안 갈아엎었다면 이거 엔진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물론 이건 이 매물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뭐라 하긴 그런데 예,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900RR 99년식 하야부사 뭐 덜어 보이죠. 팀엑스도 있고 종류들 많습니다. 연식된 바이크들이 꽤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제가 한때 지금 여전히 가지고는 있어요. 여전히 프로젝트 바이크로 이건 신차구나. KR모터스가 굉장히 안타깝지만 지금 부속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 KR모터스 쪽은 손절한 상태입니다. 안타깝지만 뭐 모터사이클 구매하기에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많이 팔린 바이크는 많이 팔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팔린 바이크는 적게 팔린 이유가 있고 무난한 바이크 그러니까 바이크에 그럼 중고로 거래해서 나는 기변도 할 거다 뭐 이 바이크는 입문으로 거쳐서 지나가는 나의 발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많이 선호하고 많이 타고 있고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는 바이크들을 선택하라. 예. 그게 중고로 대팔 때도 빨리 처분이 되고 가격도 잘 받을 수 있고 감가가 덜하다. 네. 내가 원하는 기종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볼 거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셔야겠죠. 몬디알 파간. 보통은 뭐 수리 문제, 부속 수급 문제는 솔직히 일제 4사 바이크들 뭐 혼다, 가와사키, 야마하, 스즈키 요 업체들에서 구매를 하셨을 때는 부속 없어서 수리를 못 한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신차들은 물론 재고 우리나라 국내 이제 수입사들이 부속 재고를 많이 갖다 놓지 않아서 아니면 부속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뭐 그러하더라도 솔직히 KR 모터스나 뭐 특정 이런 바이크들 뭐 아니면은 굉장히 오래된 바이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내가 사겠다는데도 부속을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한 우리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회 초년생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제일 우선순위로 본 차가 뭡니까? 아반떼입니다. 왜? 무난하잖아요. 많이 팔고 많이 타고 중고가 방어 잘 되고 찾는 사람 많고 부속 구하기 쉽고 수리 잘 되고 그죠? 그래서 아반떼가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유럽산 뭐 타지역산 바이크보다 일제 4사 바이크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에 부속 수급 잘 되고 수리하기 용이하고 그리고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잘 팔린다. 요거 때문에 많이 타는 겁니다. 국산 바이크나 다른 유럽산 바이크들도 그런 식으로 그 조건에 형성 맞춰진다면은 일본산 바이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돼요. 충분히.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자들은 이러한 일제 바이크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생각 기대하는 것보다 사실 리터급 R차들이 없네요. 난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야부사들이 좀 덜어 있지. 저는 R1000이나 뭐 구형 R750 이런 바이크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멸종하고 없어져 버렸나 보네요. 없네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거예요. 중고로 이제 한 제가 봤을 때 맥시멈 10년 정도, 그러니까 자가 정비할 능력이 안 되시거나 정확하게 이게 수리할 인프라나 수리할 가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출시되고 나서 10년이 지났거나 그러니까 신차 등록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바이크들은 구입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도 맥시멈 4만 키로 이상을 보시지 않는 게 좋아요. 중고로 구매를 하신다면. 그리고 T-MAX는 가능하면은 중고 구매는 상당히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것들 이거 내가 꼭 사야겠다 하지 않는 이상 요런 류들의 바이크들은 구매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유럽산에 연식이 좀 된 바이크들 구하기 어렵죠. 부속 구하기가. 네, 뭐 일단 이번 영상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내가 오토바이를 사고 싶은데 예산은 요 정도 생각한다. 처음에는 125cc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 MSX나 뭐 요런 종류의 미니바이크류들이나 아니면 적당한 키로수의 중고 저배기량 바이크로 입문을 고려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MT-03이나 R3 뭐 KTM 그 RC390 요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바이크들의 그 구매 물망에 딱 들어왔다 싶으면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나는 새 거가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동차로 비교를 하면은 항상 차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가오가 있지. 아반떼 새 차 사느니 그랜저 중고 살란다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뭐 중고 키로수 많은 거 그랜저 그런 거 타서 많어. 그냥 나는 새 차 비닐이 뜯고 새 차 냄새가 좋다. 죽어도 그러니까 아반떼라도 가야지. 아반떼 새 차 뽑는 게 좋다. 뭐 그죠? 다소 이제 배기량 낮거나 낮은 레벨 그러니까 배기량 낮은 차량을 신차로 출고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서로의 가치관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요거를 선택하면은 뭐 중고로 이 금액대로 보면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중고다 보니까 새 바이크를 가져와서 타는 것보다는 비용적인 부분에 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새거 감성 그리고 새거 길들이기
처음 내가 길들인 바이크라는 그러한 것들은 없어진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바이크는 처음에 중고 바이크는 그래요. 이 바이크를 구매하고 나서 끝이 아니고 구매하고 나서가 시작입니다. 딱 사고 나서 잘 모르죠. 그죠? 소리 시동 거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가 멀쩡한지 안 멀쩡한지 나는 볼 줄 몰라요. 시동 걸려 있으니까 엔진 소리 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진짜 안에 뭐 부속이 다 부서져 가지고 퍼지기 직전인데 나는 소리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검단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센터 매물이나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그 매물을 확인을 하고 가져오는 거거든요. 사실 모든 바이크들은 각각의 그런 고질병이나 원래 그래서 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민감하게 이거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뭐 혹시나 헛다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판매자들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이러면은 구매를 못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다 뭔가 그런 복잡하고 귀찮고 나중에 혹시나 모를 문제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신차 구매가 낫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감안해서라도 나는 좀 더 선택의 폭을 넓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모험이죠. 어느 정도 모험이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바이크를 구매를 하신다 중고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 영상은 사실 뭐 그 제 구독자이신 리라도그님이 닉네임 리라도그님께서 중고 바이크를 이제 보고 계신데 CB300R을 보고 계신데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쿼터급으로 입문을 하시는 거라서 예전에 엑시브 125cc로서 학창시절 바이크를 타셨었지만 쿼터급 바이크로 한동안 안 타시고 성인이 되셔가지고 그 뒤에 정말 오랜만에 쿼터급으로 다시 입문을 하시는 거라고 하시네요. 근데 이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바이크를 잘 볼 줄 몰라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볼 줄 안다고 해서 이제 리라도그님께서 저한테 바이크를 혹시나 봤을 때 상태를 파악해 주십 뭐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선에서 도움이 된다면 좀 봐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던 차에 뭐 요거에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뭐 할 것도 없다. 이게 운빨이 좀 심해요 오토바이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화석차들이 안 보여서 약간 당황 플러스 실망 조금 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네요. 네, 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들 좀 많은 영상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영상들 그러니까 제가 뭐 주변에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추천을 해주시고 제보를 해주시지만 사실은 제가 소화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주셨던 조건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보하셨던 것들 중에서도 일단은 재려놓고 뭐 영상화 시키지 못한 저 제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저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상 일단은 제보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혹시나 이런 영상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없던데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끌고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있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